안녕하세요. 지퍼 농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예찬의 요 애플 파머가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여기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 또 풀을 짧게 깎고 높게 깎는 요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 지금 현재 요 아래쪽에 여기 날이 이렇게 그 일자 날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날이 두 개가 이렇게 돌게 돌아서 이 풀을 베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지금 발이 이렇게 이쪽에 발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발이 하나가 있고, 요걸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높이 돌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을 바짝 깎고 싶을 때는 이걸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이걸 고정을 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도 맞춘 다음에 이제 풀 베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요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이동 시에는 현재는 기어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에는 이 기어를 빼놓고 이동을 하시고, 이제 밭에 들어와서 풀 베기 전에는 이제 기어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관리기를 시동을 켜시고 이제 풀 베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시동을 켜고 한번 바로 풀 베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리기 부착형 예초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